충남 논산 딸기는 국내뿐 아니라 해외 시장에서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논산시는 전국 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태국 방콕에서 농식품 박람회를 열었는데 김다루 기자가 박람회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태국 방콕에 있는 백화점의 한 행사장입니다. 태국인들이 포장된 논산 딸기를 비교하며 신중히 구매합니다. 논산 딸기는 태국에서 재배된 딸기보다 더 달고 열매가 굵어 현지인들에게 인기입니다. 논산시 농식품 해외 박람회가 지난 16일부터 사흘 동안 동남아 허브 도시인 방콕에서 열렸습니다. 기초지방자치단체가 개최하는 농식품 박람회가 해외에서 열린 것은 이번이 전국에서 처음입니다. 논산시는 이번 박람회를 통해 태국과 라오스, 미얀마 등 7개국 8개사와 2,300만 달러어치 농산물 수출 협약을 맺었습니다. 태국을 통해서 우리 우선 동남아에 있는 많은 관광객 또 세계인을 통해서 우수 농산물의 매력을 흠뻑 빠지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박람회에는 사흘 동안 약 10만여 명이 다녀갔고 소비된 딸기만 10톤에 달합니다. 논산시는 박람회의 성공적인 진행을 바탕으로 2027년 세계 딸기 엑스포를 개최해 국산 딸기의 세계화에 앞장설 계획입니다. TV조선 김다로입니다.